하신 것 같은데, 앙? 대박이다! 아, 나도 나와봐. 줄게. 이거 누가 해줬어? 진짜로? 이 먼 데까지 와서. 아니, 진짜 대박이다! 혹시 여기 붙으면 안 돼? 아, 나와! 아, 나오라니! 눈을 좀 자기 찍어달라 그러는 거야. 야, 연정아, 너 그 실핀 남았냐? 숨에서 웬만큼 해도 나와. 내 실망을 좀. 네네. 입고 수정을 봐야 돼요. 야! 언니 살짝 나를 봐, 나를 봐. 근데 언니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이벤트성이니까 조금 약간 나도 옷 입고 찍고 싶어. 왜 안 입었어? 학교 이거 입고 가요? 곤란하지. 나 학교 이거 입고 갔다 올 순 없잖아. 여러분 먹힐까요? 그거 맞나? 그죠? 화면 받는 거, 조명 받는 거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엔진을 끼고 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얼굴이 마무리가 안 되네. 그래도 옷은 예쁘게 나오겠지? 오늘은 오랜만에 그레이 렌즈를 꼈습니다. 근데 지금 나 얼굴밖에 안 보여. 머리도 길게 붙였고요. 저희 안무 짜주신 안무 선생님 극 N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무를 짜면서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가지고 한편의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준 게 우주소녀가 아우라라는 음성을 발견을 해서 뭐라 그랬지 수정아? 너 엑시 파트 때 엑시가 싸운다 그랬나? 엑시 랩 때 잡아서 행성을 지배해서 결국 우주소녀가 아우라라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서 지배를 했다. 아무튼 드론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얘를 조금 강렬하게 꾸며보자. 수아언니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10개의 드론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줄서고 막 이렇게 해요. 브릿지 때 레이저가 등장을 해서 리프트가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 끝이 납니다. 이루리 아우트로 느낌의 그런 벅차오르는 떼창 느낌 잘 해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되게 귀여워. 내가 원래 키던 것도 한번 껴볼까? 아니, 괜찮아. 이거 눈이 너무 조그만 해 보이지 않아? 이건 아니야. 제가 렌즈 양쪽을 다 눌렀었거든요. 예쁘네. 연정이가 계속 저보고 왜 웨트머리를 안 했냐요, 젖은 머리.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젖은 머리를 하잖아요? 춤출 때 너무 아파요. 이게 착착 칠 때 무거워져가지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쁘네. 근데 너 원래 끼던 게 뭐야? 베이지 예쁜데. 베이지 있어요? 나 있어. 나 줄게. 무슨 베이지가 없어서 안 입었거든. 누군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너네? 너는 이게 찰떡이야. 너 나 이거 끼고 봤어? 응. 너 그리구나. 왜 꼈는데? 미안. 아 맞아, 맞아. 포스터. 몰랐으면서. 입술 안 발른. 이제 마무리 보기 전인데 맞다 맞아요. 까먹었어. 저 아까 사진 올릴 뻔했잖아요. 원래 컴백을 위한 머리긴 한데 팬덤이 먼저 있어가지고 공약이를 지금. 빵빵빵빵빵. 15분 뒤. 시작할게요. 15분 뒤에. 너 무섭지? 나한테 뽀뽀 받을까봐. 아니 나도 군가사 하는 게 있어. 군가사 없잖아. 있어. 오늘 뽀뽀 안 하잖아. 오늘 뽀뽀 휴무 날이야. 저 여기를 무대에서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부끄러워. 이 정도면 놀래겠다. 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잡았잖아. 어! 준다! 에? 손들어! 아니 이렇게 했잖아. 전사라잖아. 이렇게 했다가 처음 이렇게 했다가 어려워. 왜 여기 힘들어? 언니 이거 가시죠. 이렇게 나가. 저거 좀 안 같아요, 언니. 아, 그거 차는 차요. 다시 찍을게. 아니, 언니 제가 잘 포샵해 볼게요. 네, 봐봐. 혼나야겠어요, 언니. 이게 앞으로 없어요. 아, 알았어, 다시 할게. 언니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보여주세요. 알았어, 다시 할게. 괜찮지? 여기 원래 그래. 여기 연합계획인데.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수빈아, 오늘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겼다. 나? 아니지. 수빈아. 뭐야? 그죠? 뭐 뿌렸네? 먹어야지. 까불기만. 아니 언니 다 죽었어. 야! 바지 말고. 안녕하세요 우정이들. 여기는 퀸덤 대기실입니다. 돌아온 삼풍 퀴즈 토크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강렬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썸네일 하나 둘 셋
질문이 좀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언니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킹덤 이후에 그 행보는 어떻게? 저는 일단 수빈 언니와 선풍기 토크 정규 토론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정규를 토론해보고 횡설수설 뭐가 덜 깼나봐요. 저 오늘 수빈 언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가 오랜만에 앞머리를 까준 거예요. 저도 이 머리 하고 싶거든요. 여름이 친구 선풍기 토크 오늘은 또 이 여름 친구 오랜만이에요. 엉덩이가 칼이에요. 이 여름 친구 이 여름 친구 저희가 조금 강력하게 돌아왔어요. 네. 하이 퀄리티 퀘스천을 좀 할게요. 여름 씨.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근데 왜 셋이잖아요. 왜 셋이네요? 아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잠이 쏟아져요. 최근에 수빈 언니랑 붙어서 꼭 붙어서 지냈죠. 뻥치지 마세요. 맞잖아요. 듣자니 여름 씨가 핫한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시던데 어쩌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힙해졌어요. 눈빛은 왜 그래요? 지금 다 조금 그래요. 좀 협조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잠 못 잤어요. 어제 아주 설쳤어요. 오늘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 집 가서 야식 시켜 먹어야죠. 개인으로. 오빠 안녕. 이진숙이래. 이루다 씨가 이루다 씨래. 여름. 가봤어. 가지 마.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알죠 이런 거. 2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청바지 같은 거 가자. 오늘 아우라 좋네. 2번 뽑으세요. 괜찮다. 여러분 오늘 아우라 좋네. 2번 뽑으세요. 조용히. 이 뭐하지 이? 오늘 아우라 좋네. 200% 오늘 아우라 좋네. 2번 뽑으세요. 어때 괜찮지?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오늘 아우라 좋네. 2번 뽑으세요. 어때 어때? 이렇게 해. 아 자 그러면 맞춰봅시다. 둘 셋. 아 놀라야 돼. 2번 뽑으세요. 연정아. 연정이 오늘 아우라 좋네. 설아 언니 오늘 아우라 좋네. 맥스 언니 오늘 아우라 좋네. 루다 언니 오늘 아우라 좋네. 모나 언니 오늘 아우라 좋네. 2번 뽑으세요. 이거야 알았지? 설명 좀 해줘요. 오늘 저희 우주들이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우주소녀가 킹덤을 찢었다고? 랄랄랄라 나의 아우라. 오? 다영아 오늘 아우라 좋네? 다영아 다영이 머리 잘랐어요. 전날을 몇 달을 내내 고민하고 어떻냐 어떻게냐 뭘 말해줘도 안 들어. 안 듣다가 드디어 네 다영아 이거 하나도 안 웃기네. 아우라 좋네 이거 안 웃기네. 여튼 아 연습해 프로 아 모니터 하면서 제스처 연습하는 우리 프로 우주 소녀. 이렇게 확대되어 있어.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어. 아 렌즈에게 모니터 해본 소감이 어떠시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연정이의 이 휘파람 부는 듯한 모션 너무 마음에 저는 이 부분 언니가 이거 이렇게 휘파람 모션 하라고 넣어서 만든 노래인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생각 안 하고 했대. 하지만 연정이가 그거 기계음이야. 우와 진짜로? 응. 사람이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그게 기계가 있어? 새로운 포토 작가님을 찾았습니다. 딴딴딴. 나 우주가 이거. 왜 진짜 우주에게 찍어달라는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저희 우리 우주 바빠졌다. 아우 시끄러 정말. 안 떨리는 밤이네요. 저희 1등 60. 안 떨리는 컨셉인데 떠는 거예요. 오늘 우주가 찍어준 사진으로 여러 사진을 건졌습니다. 제가 가요. 오늘 민둥맨둥 두 명이다. 아 민둥맨둥이라고 하지 마 상처받아. 아니 우리 지금 보면 이렇게 진한데 근데 무대에 가니까 민둥맨둥 두면 아 제가 뭘 먹고 있냐면요 엄청 신 사탕을 먹고 있는데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신 거를 먹으면 기분이 업된다 그러잖아? 신 거를 항상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너무 직전에 먹으면 침이 계속 나와서 노래 부르기가 좀 힘든데 제가 지금 타이밍이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내려가야 된다고 제 입에 넣어가지고 우리 무대 올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이제 1등만 하면 돼.
매니저님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뷰지 은하 친구가 뷰지 하나 먹을래?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게 오? 이러고 따라 시켰어. 너무 맛있다. 고마워. 돌려서 하는 게 아니야? 따라 샀다. 누구 한 명만 걸려라. 나 장갑 찼다. 이게 제일 밝은가? 아까랑 또 다르다. 그러게. 이거 진짜 잘 맞아. 뭔? 오! 이때 규현이가 내 손톱으로 나면 안 긁었으면 좋겠다. 긁어도 참아도 좋겠어. 인상 보셨죠, 저희 리더. 짜란. 대기실입니다.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너무 때때 웃는다고 하셔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안 웃지? 제 모니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빵실빵실 웃어서 왜 안 웃었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떡해. 데뷔 6년차 난관을 부딪히다. 멋있는 표정을 지으라고. 섹시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는 대기 시간인데요.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자, 모니터 한다니까 갑자기 표정을 되게 심오하게 짓는 우리 다영이. 집중한 척. 아니,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비웃는 표정 안 하려고. 아, 이래서 모니터의 중요성. 리허설 때마다 표정을 다 다르게 해봤는데, 첫 번째 리허설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트 하시는 두 분. 아, 그리고 연장이. 그리고 루더님 되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어, 답답해, 막막해, 이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여름이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주 언니들은 저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현정은 거울 보면서 프레즈를 먹고 있네요. 다영아, 나랑 놀려봤지. 자,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저희 어김없는 은서와 다영이 세상 은서입니다. 다영씨 근데 왜 초록색은 아니 왜 본인 이름을 아니 그게 아니라나.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생글의 아이콘 치명적인 금빛 단발 시크로 돌아왔어요. 기드님들 감사합니다. 어, 다영? 다영 달라진 분위기. 나 그렇게 달라졌나? 아이콘. 내가 보여줄게. 생글 보여줘. 하나 둘 셋. 아니 제가 보여줄게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생글생글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겨서 카메라를 드네요. 아까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오렌지 머리로 돌아온 엑시입니다. 많은 우정들이 저의 새로운 머리색을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오렌지색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하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오렌지색이랍니다. 그쵸? 전체 탈색을 하느라 제 머릿결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예쁘면 됐죠 뭐. 의상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희 무대도 너무 멋있을 예정이라 떨려요. 근데 진짜 떨렸어. 너 안 떨렸어? 응. 사실 이렇게 떨어. 역시 우주소녀 크리스나 아글레나. 파이널이라 그런지 멤버들이 평소에 경연할 때 여기 올 때랑 텐션이 달라요. 평소에 우리가 경연하러 여기 올 때는 다들 약간 예민해져 있고. 언니 수면 좀 찍어줘요. 수면 언니 좀. 파이널에 임하는 자세 깐스로. 예쁘게 나와요 아주. 겨울에는 어떤 거?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도 하고 쉬지 않고 연습하는 우주선이야. 아 다영아. 뭐? 우리 우승하면 순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 미리 준비해놔야 되나? 이거 어제 우승 안 하면 알아서 잘라주실 거니까. 우승하면 우승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 All the orbits planet. 우승을 떠나서 후회 없는 무대를 하고 내려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대하면 안 돼.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잖아. 오늘 우주소녀 아우라 화이팅. 느껴진 팀의 아우라. 어떻게 이거 안 붙이고 먹어? 마무리. 필요. 기분 좋아져. 닭꼬치 때 미쳤다. 너무 맛있다. 뭐가? 닭꼬치. 닭꼬치. 대박이야. 이거 진짜 닭이야. 진짜 닭이야.
낙이 신선도가 좋은 낙이야. 아니 이거 식기 전에 하나 더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마셔줘야 돼. 아, 내 철칙인데. 아니 엄마가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보내니? 아니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들어가서 그 보내는 분에다가 샵 0011을 누르면 그게 번호라고. 그게 전화번호라고. 그게 핀덤 전화번호. 핀덤 투표지우라고 문자에 보내면 안 되고 파이팅도 전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010이 원래 없어. 그게 전화번호야. 그게 엠넷 전화번호야. 그게 그렇게 이모들이랑 이모부한테 얘기해줘야 돼. 엄마가 이미 2번 우주소녀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화이팅 하면 안 되잖아. 핀덤 전화번호가 없대잖아. 나보고 010이 없는데 어디다 보내냐 나보고. 이거 나왔어요? 하면 어떡하지? 아, 나 갑자기 우승하고 기분 좋게 닭꼬치 먹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승 못하면 식기점 태한다. 우승 못하면 넘어가요. 우승을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 먹을 것 같아. 우승하면 닭꼬치 먹을 거잖아. 기어 하나 둘 셋. 그래. 지금은 저희가 퀸덤2 무대 들어가기 한 10분, 5분 전인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정들에게 멋진 무대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래요. 네. 저번에 제가 이걸 찍었는데 쓰이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선풍기 토크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퀸덤에서 그래도 선풍기 토크를 통한 이런 3샷이라도 보여드렸으니까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퀸덤2 만감 보여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진짜 갈게요. 안녕. Let's go. 오케이. 파이팅. 시작할 때 애들은 바로 가요. 너무 떨리잖아. 지금 생방송 하러 가는 중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 진짜 소정 언니 뒤에.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저 꺼내는다 왜 그래? 다 부셔버릴 거야. 이봤는데 우리 괜히 손 어렵게 했다가 손만이 올 수 있으니까 얘 심플하게 뭐하지? 야 우리답게 한다. 예를 들면 우주소녀. 아니 이거 어때? 우주소녀는 2번. 4번으로 헷갈리면 어떡해? 우주소녀는 2번. 이거 어때? 아 우주소녀. 아 우주소녀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거 어때? 우리는 정말 맨날 우리가 한 번 더 무상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제가 스페셜 페이지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거 녹음하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가사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아까 무대 아래 우정들이랑 인사도 하고 우정들한테 들려주는 좋은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사실 우주를 많이 못 찍었어요. 제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땐 또 우주 잘 찍으니까 좀 양해 바라고요. 시간이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있네요. 가보자. 글로벌 컴백 전쟁의 우승자는 우주소녀입니다. 이번에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분들은 박수 쪽으로 퇴장하세요. 한다.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나. 아, 여정이 오는 거 너무 귀여워. 너무
1하자 우리 1. 야, 너 좀 진짜 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와,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들 왜 이렇게 슬퍼서 울어? 진짜 어른스럽지를 못하게? 아 진짜 나 진짜 나 너무 슬펐고 진짜 걱정들이 너무 노력해서 너무 진짜 무대에서 진짜 오열할 뻔한 것도 참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퀸이 되었습니다. 뭔가 오늘 저희가 하루 종일 네. 뭔가 데이식 비하인드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비하인드 엔딩을 이런 마무리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그림을 보여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처음 퀸덤 시작할 때만 해도 절대 우승까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너무 오늘 되게 꿈만 같은 날인데요. 일단 저희가 우승할 수 있게 매 경연마다 힘을 심어주고 저희를 믿어주신 우정분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정분들이 주신 사랑을 잔뜩 받아서 저희도 더 좋은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1, 2, 3, 4 그러니까 파이널까지 정말 고생 같이 하는 멤버들 수고했다. 수고했다 나정신. 우리 모두 그냥 다 축하해요. 그러니까 안녕. 아름다운 파티 고마워. 안녕. 안녕.